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합니다. 지난 12일 여주시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행복지킴이 노노케어 봉사단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. 노노케어 봉사단 간담회는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내 어르신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봉사단체입니다. 이날 행사에는 노노케어 봉사단의 그동안 활동 등을 소개하고 이양진 여주시장도 참석해 봉사단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. 이양진 여주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노노케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봉사를 펼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